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댐이 들어가 있다면 믿겠는가? 그것도 무려 1000개나 되는 댐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이것. 전자제품 속 작은 댐, MLCC다. 샘클러스 첫 번째 시간 MLCC 훑어보기. MLCC는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의 약자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불린다. 가로 3.2mm, 세로 1.6mm부터 가로 0.2mm, 세로 0.1mm의 크기까지. 특히 스마트폰 기판 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주 작은 크기를 자랑하는데 쌀 한 톨을 250개로 쪼갠 크기이다. 이렇게 작은 MLCC가 전자산업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부른다. 왜 MLCC가 필요한지 클래스 있게 설명 들어가겠다. MLCC는 배터리에서 오는 전하들을 축적하고 있다가 필요시 에너지를 즉시 전달해 반도체가 더 빨리 작동할 수 있게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 흘려보내는 초수형 댐인 것이다. 이제 이해 가능가? 만약 MLCC가 없다면 핸드폰 카메라 하나 켜는데 긴 시간이 걸리거나 갑자기 꺼질지도 모른다. MLCC는 세라믹과 전극을 층층이 쌓아올린 구조로 마치 크레이프 케이크와 같다. 세라믹을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 레시피로 버무려 전극과 한층 한층 쌓으면 완성이다. 쉬워 보이는가? 무려 600층가량을 쌓는다고 해도 이렇게 높은 층을 쌓고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라니, 이게 바로 기술력이다. MLCC는 스마트폰의 약 1000개, 5G 기지국의 약 16000개, 전기차의 약 3만개가 사용된다. 곧 우리의 일상이 될 5G와 전기차 시대. 우리가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를 타고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MLCC가 더 작고 뛰어나줘야 한다. 삼성전기는 더 슬림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MLCC를 더 작고 고기능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세 줄 정리하겠다. MLCC는 전자제품 안에서 전류를 축적하고 반도체로 흘려보내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MLCC는 600층가량을 쌓고도 쌀 한 톨보다 작은 사이즈를 유지한다. 삼성전기의 소형화, 고기능화된 MLCC가 미래 시장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제 스마트폰을 귀에 대봐라. 만약 물을 흘려보내는 댐의 소리가 들린다면 이 컨텐츠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이상 삼성전기가 만드는 MLCC의 클래스였다. 수업 끝.